아직도 쓸쓸해. 좋아. 아, 거의 뭐.
따봉이라고? 뒷구마리가 썩어 빠지고 잘 못 들었어요. 나는 어떻게 들어보니까 이쪽에서는 앵콜 가는 것 같고 저쪽에는 땅콩 그런 것 같고. 앵콜이요? 앵콜 할 때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주면서 앵콜 하는 거야. 언니야, 언니는 뭔 노래 듣고 잡아? 너는 내 남자? 어디도 어떻게 듣고 여자궁이 있어? 나 이래도 입맛에 맞을게요. 언니들 입맛에, 오빠들 입맛에 다 맞춰 드릴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금방 뭐라, 너는 내 남자. 내 남자. 그래요. 아, 이게 이런 노래야? 가자!
하지만 너는 내 거야.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자기야, 저, 여기 오면 안 될까나? 와도 되잖아. 다시 좀 이리 와도 돼. 아, 좋아. 다시 한번 마음 돌려 내게로 돌아와. 오늘따라 보고 싶어, 너무나 보고 싶어. 그 카페에 찾아갔지만 너를 잊지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한 탓으로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난 무척 힘들었어. 네. 비가 오면도 하늘 팔지만 너는 내 거야.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거야. 내 방식, 내 방식대로 사랑한 탓으로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나 무척 힘들었어. 여러분 힘들었다고. 내가 무리해도 한눈 팔지만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에, 하나 둘 셋 예, 셋. 뭐야 이거 또 뭐 버프링이 오나? 왜 내가 이제 나와? 저 여자분 때렸어. 한마디 해본가요. 변함없이 잘 있느냐. 노란 봉화를 밑에야 내 모양이 그립구나. 한 번은 해본가나. 아이고 야, 꼬라지마. 이것도 뭐 거지 않나고 제가 하는 거지. 꼬라지 거지 않나고 그러네. 응? 어떤 사람 이쪽으로 와. 응? 거지 시켜줄게. 나까지 그냥 무너지잖아 이렇게. 아이고
둘, 셋, 셋. 아니, 야가 참말로 거지를 해야 되겠다, 야. 에이? 나 밥 줄 것도 떴다, 야, 뭐. 아이, 걱정돼. 내 나이가 몇 개인지. 너 젊어 봤냐? 나는 늙어 봤단다. 이런 거. 우리 보령사라님의 신청곡. 예. 자, 오늘 또 현장에 직관을 해 주시는 우리 또 박종원 감독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령사랑 오빠, 알라뷰! 어머, 오빠! 으이? 아이고, 감자라! 먼지 덮고 대교 눈물마저 얼어버린 차가운 강물에 반지 하나 던지면서 내 사전에 사랑이란 말은 없죠. 비켜간 인연 때문에 나 이제 울지 않아요. 그대 하나 지워버린다면 마음 편해질 수 있다고 던져버린 반지 속에 어리석은 내가 있지요. 드디어 오셨군요. 그대를 사랑했던 나. 언니 또 대구발 꼽아주려고? 뭐 같은 여자끼리 지나면 그것도 꼽고 그래. 대구발 꼽아주셔야지. 아, 감사합니다. 너무 이거 내 삐딱 칠 건데? 내가 그거 안 나온다, 야. 비켜간 인연 때문에 나 이제 울지 않아요. 그대 하나 지워버린다면 마음 편해질 수 있다고 던져버린 반지 속에 어리석은 내가 인지요. 그대 마음을 사랑했던 나 내 마음을 사랑했던 나. 아니 여자 같지는 여자를 좋아하니 어쩌면야. 하나 둘 셋. 자, 국제시장 갑시다. 바로 국제시장. 물 좀 마시고. 자, 국제시장이 여기 먼저 상설시장으로 갈게요. 전라도 여기 상설시장 구한 상설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찾아왔네. 오픈이네 생각났어.
시간 생각났어 또 다시 왔네 그때 그 시절 추억이 담아 있는 여기가 산설 시장이야 천막을 바라보며 갈매기 울음소리 눈물에 한 세월이 후환이 아니더냐 사랑의 1번 진호 상설 시장 아니더냐 자리가 다시 오마 한다, 둘, 셋, 넷, 쉿!